두 번째 게스트 분은 웹드라마에서 엄청 화제를 모았고 이제는 거의 스타가 될 만 남으신 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뜨기 전에 한번 데리고 온 거 아니야, 그렇지? 뜨면 안 나오니까 튕기니까 뜨기 전에 잘했네. 자,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사이코메트리 해볼래? 라이징 스타. 오 진짜 라이징 스타네. 네?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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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불편해하세요 오빠? 아니 불편한 게 아니라 또 낯가리시네 또. 또 낯가리시네. 거의 딸뻘인데. 자기소개 한번 해줘요 자기소개. 네 저는 신인 배우 신일. 신인 배우 신일. 아, 신예은입니다. 아, 신예은 씨. 네, 신예은 씨. 신예은 씨. 라이징 스타. 신예은. 뭐라고? 네? 집에 가고 싶대요. 이게 뭐야? 오이 섹시하죠? 근데 여행을 많이 못 해봤을 것 같기도 하죠. 아 맞아요. 해외 어디 다녀보셨어요? 독일이랑 프랑스랑 유럽인데? 다 갔네. 좋은 데만. 아니 짠 데는 아닌데 그냥. 독일 유럽 이제 유럽 쪽 다 가고. 네 그리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니, 아시아권은 못 가본 거예요, 그러면? 네. 와. 그리고 저 게스트니까 좀 진우가 좀 챙겨. 게스트한테 뭘 챙기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저 처음 왔어요, 게스트한테. 아니, 내 얘기는 이제 저 둘이 처음 왔으니까. 많이 하고. 게스트로서. 네, 좋은 데서 자요, 제가 그러면 후진 데서 잘게요. 아, 너무 없어. 저는 가서 막 말라리아 걸려도 돼요. 아니야. 일본 내염 이런 거 불려도 돼요. 일본이 아닌데 왜 일본 내염이거든요? 아, 그래도 가끔 날라오더라고, 일본 내염. 예은이라고, 예은이? 네. 예은이. 예. 내가 아버지 뻘이네. 아버지 몇 살이죠? 52. 어? 진짜네. 아버지랑 불러야 돼. 아빠랑 불러보자. 네. 이렇게 처음 가봐요 저는. 여기 그렇게 많이 와봤는데. 나도 여기 방콕 가서 이렇게 처음 가봐. 야 여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니? 아유 여기 계속 있었어. 그래? 야 이렇게 할 때 한 번도 없네. 자 우리 표 사야 돼 표. 자 표 좀 살게요. 찍게요. 얼마예요? 티켓이 1인당 2,000원 정도. 뭐야? 야, 500바트 너무 커. 25, 아, 100이야. 진짜로? 아니, 근데 나 500... 그럼 안 되는데? 오피스 가서 해야 돼. 오피스 코리아. 같이 가실까? 큰일 났네. 왜? 아, 영어도 잘하잖아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너 얼마 갖고 있지? 500 갖고 있나? 500으로 일단... 아, 거기 줄 좀 서 계세요, 그래. 여러분. 둘레스테 줄 서 계세요. 잠깐만. 줄 좀 서 계세요, 그래. 여러분. 둘레스테 줄 서 계세요. 잠깐만. 아, 진짜. 여기 근데 돈을 안 바꿔주지 않아? 그냥 여기서 아예 사버리면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한번 해볼까요? 누나가 딱 저 보다가 답답하면 얘기해주세요. 35. We go to Pai Thai? Pai Thai, 45. 45 baht. 아, 영어 되네. 아, 토큰이네. 아. 토큰 낙합. 신기하다. 키가 생각보다 크다. 몇이야? 67이에요. 예은이 고향이 어디야? 고향 속초야. 속초야? 속초야. 속초야? 아, 너 속초니? 네. 우리 속초에서 왔잖니 했던 오빠잖아. 녹음이 됐었어. 아, 속초 은윤이 님이 됐었으면 되네. 속초에서 왔잖니. 은윤이 형님. 사람 많은데? 컴온. 자, 앉으세요. 실제로 잘 돼 있네. 근데 저 시원하고.
아, 나올 때 아니 뭐지? 이 꼭신사 그거 거기다 뭐 썼어요? 전 싱어죠. 싱어? 누가 싱어? 한혜진 뭐라 쓴 줄 알아? 뭐라? 코미디언. 코미디언? 아, 진짜? 진짜. 코미디언 쓰고 가로치 공채라고 써있던데. 16이라고 써있던데, 16이라고. 아니, 말 나온 김에 이제 예은이 하나 얘기할게. 아, 재밌는 거. 예은이가 어디 가냐고 쓰잖아, 거기. 네. 방콕, 방콕. 네. 방콕 스펠링을 모르더라고. 아, K를 좋아해. K를 4개 있었어, 4개.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거 한 장 남은 거 있으세요? 왜요? 혹시 KK라고 그러죠? 박콕이요, 박콕. 아, 그걸 또 내가 또 저 박콕 얘기할게. 안 돼요. 반콕. 아, KK인데. KK 오케이. 처음 오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 방콕을 어떻게 몰라? 모를 수도 있죠. 뭐. 그게 아니라 비행기 티켓만 봐도 써 있는데. 비행기 티켓만 봐도 써 있는데. 맞아 맞아. K가 되게 좋아해. 방콕. 예은이는 평소에 명수 아빠 어떻게 생각했었어? 맞아 아버지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난데. 아빠랑 나이 같으신지 몰랐어. 같니? 아버님 몇 년? 니네 친아빠가 두 살 많아. 그러면. 아 근데 명수 형님 진짜 리스펙하는 게 방송에 안 나와도 상관없지만 나이가 원래 50 정도가 되시면 그래도 일할 때 좀 쉽게 쉽게 하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힘든 거 하시고 얼마나 일이 안 들어오면 하겠니? 얼마나 편한 일이 안 들어오면 그걸 하겠어. 아, 방송 나가겠네요. 네. 신동엽이 나는 신동엽이를 롤모델이다 신동엽이. 저렇게 2주 하긴 아. 공교로움의 연속이에요. 걔는 진짜 무슨 복을 타고 나서 그렇게 나는 일생 야외로 돌아요 그냥. 명수 형 집에 일주일에 이틀 들어갔어요. 민서가 띵동 누르더니 뭐라는 줄 아냐? 네. 놓고 가세요 그래서. 택배 떠났나 봐 택배. 아 놓고 가세요. 아 보시고 있어 내리면 또 말해야 되니까. 노래 하시고 준비하고 지금. 진짜 노래 잘해요. 얘 진짜 웃긴다 얘. 갑자기 저 어떤 노래 잘해? 시키는 거 다 잘해. 어? 우와. 춤도 잘 춰. 제일 잘하는 아, 진짜? 노래는. 아, 왜냐면 JYP 출신이에요. 어? JYP잖아요. 아 아이돌 준비하다가 배우로 전향한 거구나. 네네. 아 진짜? 아, JYP에서? 오늘 기회 많을 거야. 모든 걸 다 주니까. 오, 좋아. 빠빠빠빠빠빠빠빠. 이게 뭐야? 어, 이거 못하겠다. 상태가 진짜 안 좋긴 하다. 오, 섹시하죠? 오늘 기회 많을 거야. 와, 대박이다. 와, 따뜻하다. 아, 시원해. 아, 오늘 시원하네. 아, 시원하네. 엄청 걱정했는데. 우리 3번 출구로 나갑니다. 네. 자 이제 도보로 5분. 뭔가 이제 태국 온 것 같아요. 느낌이. 이제 실감 나? 네. 걷다 보니 수락산역 3번 출구 앞이야. 앞이야. 걷다 보니 수락산역 3번 출구 앞이야. 앞이야. 호흡이 좋은데요, 게스트. 아, 뭐? 여러분 기분 좋으신가 봐요. 다 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아. 배고파서 맛있는 거야? 원래 맛있는 거야? 저는 배고픈 것도 좀 한 먹고 한다고 봐요. 너무 네. 배고픈데다가 이게 또 네. 어때? 잘 맞아? 네, 괜찮아. 뭔가 입맛 없을 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입맛 없을 때 먹으면 맛있다는 표현이 지금 별로라는 것 같은데? 아니요. 맞잖아요. 야, 너 뭐 연기하냐 지금? 연기해. 먹을만 하죠? 뭐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아니야?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대. 처음 먹었을 때는 뭐 새콤달콤하면서 아 여기 그 특유의 향이 있구나. 근데 그게 저에게는 낯설고 조금 힘들었습니다. 먹는 게 뭔가 시큼한데 차가운 게 이상해요. 시큼한데 뭐가 뭐가? 이거 예은님 태국 음식 아직 모르겠다고. 처음 접한 입장에서 그렇지, 뭐라고? 네? 집에 가고 싶대요. 그가 뭐 입이 안 움직였는데 어떻게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해요. 입이 안 움직였는데. 근데 태국 음식 자체가 처음이라. 근데 이건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모두 아니 네, 개인적인 거야. 개인적인 거야. 개인 취향이니까. 개인적인 거야. 예은아 진짜 개인적인 거야.
내일 내가 설계니까 너 미리 가면 안 되니 집에? 너 이렇게 깐깐할 거면 내가 누나 음식을 어떻게 대려고 해? 아 음식은 조규현인데 약간. 그래. 아 진짜요? 그냥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규현 씨 이거 너무 좋은데요? 아 그럼요. 어, 나 이거 좋아. 방방콕콕 다 이용해 봐야죠. 이거 페리 저기 선착장이네. 워낙에 방콕이 트래픽 제일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해서 저희는 물로 이동할 겁니다. 현지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에요. 가격도 정말 저렴해요. 아무리 멀리 가도 20바트 정도. 와. 완전 가성비 끝만 아니네. 완전 오솔레미오죠. 뭐. 오쏘 이거 합니까? 레타 해야겠다. 나의 사랑. 근데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게 왜? 사람이 많이 타요. 예. 아 우리가 타는 게 아니구나. 사람 많이 타면 또 하는 노래가 따로 있습니다. 아, 아니죠. 라쿠카라차라고 이렇게 라쿠카라차 라쿠카 이게 재밌어요. 이거는 저 한... 이거는 저 한... 한글 가사가 있잖아요. 아버님. 몰라요, 그거? 영경풍이 천진한다 이 마을 저 마을 지나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아름다운 그 얼굴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자라자라자라자 아하 내가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개그 로비 해줘야 되거든요. 야 이게 무슨 로비야. 같이 먹고 사는 거지. 라쿠카라차 이게 뭔데요 도대체? 잘추장 레드벨벳 이런 거 없어? 빨간맛 이런 거? 유고갈 쳐드릴게요. 와, 유고갈 알아? 둘이, 네. 와. Hey, hey, hey. 와, 뭐야? 아 근데 예은 부끄러움이가 없네. 예은이가 아, 예은아 네. 너 예능 해라. 아 하고 있구나 지금. 오, 진짜 잘 보인대. 확실한 거 확실한 거 절대 팔지 않아. 이거 절대 팔지 않아. 아주 멋진 캐릭터예요. 야 이봐 봐. 저는 여기서 자 원, 투, 쓰리. 절대 빼지 않아. 어, 그렇지. 어. 왜? 예. 자, 아이언맨 출동. 어우, 참 멋있다 이거. 우와, 잘 만들었네. 진짜 잘 만들었다 이게. 태국에서 제일 높은 거. 사리카. 오, 빠구나. 루피타 빠네. 수아디카. 어떻게 사람 너무 많은데? 와, 와, 날씨도 좋아. 와, 진짜 시원하고. 진짜 멋있다. 여기 일단 그냥 우리 짐 다 들고 가는 곳이 아니고 저기 유리를 우리가 상처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머신 같은 거 신고 짐도 다 내려놓고 사진 찍는 사람이 밖에서 찍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제가 사진 찍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누나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 저 진짜 못 가요. 장난이 아니라 진짜 못 가요. 예, 네, 짐 맡기고 신발 갈아 신고. 이거 장군. 형 일로 와봐요. 다 이거 좀 보세요. 여기 포즈가 있는데 여기 하시는 분도 포즈가 뭐 이런 포즈 하는 분도 계시고 약간 스카이다이빙 하는 네, 것처럼 이런 분도 계시고 우와. 내가 잘 찍어줄게. 들어가 보죠 한번. 아
아, 근데 명수 형 이런 거 잘하시네, 그래도. 오, 오, 오. 머리 위로 크래치.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고 내가 가오슝에서 얘기했잖아. 최신형 개그맨 포즈를 찍어야 된다 그랬잖아. 오! 아, 나 못 봐. 나 못 보겠어. 진짜 무섭다 이거. 오, 형 안 무서워? 어, 꽤 높아. 와, 야, 꽤 높아. 야, 야,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신의 계시 아니야? 이렇게 보라는 거 아니야? 어, 나 너무. 예, 사진 찍어주세요. 뭐야? 와, 진짜 떠 있는 것 같아. 와, 야, 공중부양이야, 완전. 공중부양이야. 대박이야, 대박. 무서워, 여기. 밥 먹으러 가나요, 바로? 그럼요. 아, 축하합니다. 예. 너무 좋다. 어, 혹시 타짜 원의 평경장님 아니세요? 네, 모자. 어, 평, 아, 아니, 그럼 규현이구나. 아, 평경장님 줄 알았어. 악몽은 광경에서 내렸고.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만. 못 들은 걸로 하겠네. 도전! 도전! 아, 혹성 탈출에 예. 인간에게 반항하는 침팬치의 모습. 영화 보셨죠? 가겠습니다. 홈! 노! 노! 2점 드시겠습니다. 몇 점 만점이에요? 예? 몇 점 만점? 아니, 없어요, 점수는. 2점 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럼 용진 군. 아, 저는 요즘에 연습하고 있는 모창인데 예. 현진영 씨 모창 하나 제가 줄게요. 현진영이요? 네, 짧아요, 현진영. 예, 예. 무릎 꿇지 마라 누가 뭐래 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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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4점 드리겠습니다. 몇 점 못 주고 4점 좀 맞습니다. 이거 진짜 똑같아요. 저 뭐지? 도라에몽의 도라에몽 아니고 진구 아니고 퉁퉁이 아니고 이슬이 알아요? 이슬이 알아요, 이슬이. 진짜 똑같아요. 대박. 진구야! 도라에몽! 진구야! 오! 너무 잘한 것 같아, 방금 거. 너무 잘했어. 몇 점이죠? 저 7점이요. 몇 점 만점이에요? 진구야! 150점 만점. 150점 만점. 진구야! 네, 도전! 도전! 저 그 신세계 그 어. 이정재 선배님 가겠습니다. 어. 자성이. 자성. 아, 자성. 이자성. 이자성. 갈까요? 네. 승부사. 승부사. 갈까요? 네. 갈까요? 네.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문익점 드리겠습니다. 문익점. 문익점 드리. 소보루빵점 드리겠습니다. 예. 승화반점 드리겠습니다. 아, 가요. 거기 뭔지 알죠? 아, 이거 저기 뭐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자, 국내 최초입니다. 처음 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일하던 아줌마인데요. 메토리 뭔 줄 알아요? 아, 형 그만해요, 좀. 문익점 드리겠습니다. 네. 문익점. 저 제 살점 드리겠습니다. 아, 별로였어요? 예, 별로. 얘 또 왜 이래? 사랑해 나무야. 너 건강하게 자라렴. 엉근 숲을 지나서 가자. 피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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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렐 때만 기차 끌려 꼬막살. 꼬막살인가 토막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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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근데 잘하죠 이거. 근데 잘하죠 이거. 근데 잘하죠 이거. 이거 다 아무나 다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면수 뭐야, 이거 그럼? 이거 없다. 이거 배우잖아. 너는 아이돌 한 적이 없잖아 왜? 한 것처럼 그래. 아 이거 다 배우죠 이거. 이거 댄스 학원에서. 댄스 학원 다녔어? 이렇게 웨이브 하는 거 이렇게. 오 되게 못한다. 오. 웨이브 하는 거 이렇게. 오 되게 못한다. 오. 역시 길다 몸이. 밥이 나왔어요. 뭐예요 이게? 와 맛있겠다 이거 소세지. 인디디다이로자.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소세지. 치앙마이가 이 지역이 소세지가 유명해요. 네가 좋아한다. 이게 뭐야? 닭날개. 치킨이 좀 작더라고 그지? 맛 좀 보시죠 일단. 아니 닭이. 메추리 같은데? 이거 닭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와. 메추리에 이거. 맛있다. 그럼 그 맛있어요. 이거 새끼 닭이네. 살이 연해. 소세지 한번 먹어봐요 소세지. 이거 병천 소세지인 줄 알아요. 나 이거 병천 순대인 줄 알았어. 와.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는 것 같은데? 괜찮은데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너무 맛있었거든요. 피도 되게 쫄깃하고 안에 내용물도 엄청 꽉 차 있고 시원하다. 이거는 괜찮아? 야, 이거 맛있다. 식감이 괜찮아. 맛있어. 진짜로? 맛있는데? 맛있는데? 처음으로 맛있는 얘기가 나왔어. 한국 분들이 치앙마이를 찾았을 때 거의 한 80에서 90% 입맛에 맞는 음식들이에요. 예. 뭐예요? 이거 포크고. 이게 포크고 이거 곱창. 네. 돼, 이거 진짜로 맛있어. 먹어봐. 이거 맛있어. 와, 이거 맛있네. 목살이죠 이거. 먹어봐. 이거 진짜 박수. 이거 무조건 박수다 이거. 맛있어 보여요. 아껴. 맞죠. 진짜. 야 웬만한 고기보다 맛있다 이거. 와. 이건 하나 더 시켜야 되겠다. 네. 어 정말 맛있다. 놀러 가서 드럼통에 고기 구워 먹는 그런 느낌이야. 완전 그 센 숯불에다가 구워 먹은 그 돼지고기. 바베큐네 바베큐. 바베큐. 어 바베큐. 와 이거는.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는 이거랑 네 입에 딱 맞네. 예은이 지금 그 춤 거 알죠? 맛있어요. 처음 나왔습니다 이거. 목살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거의 다 제가 먹었던 것 같아 그때. 다행이다 입맛에 맞아가지고. 이 장도 딱 맞네 장도. 제주 장보다 이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고추 소스요. 어. 근데 장 안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맛있어. 곱창. 와 곱창 이거 진짜 짭조름하다. 뭐지? 짭조름한데 고소해. 그 숯불에 구운 거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뭐. 고기 한 번 더 먹으면 안 돼요? 애원이가 처음으로 고기 하나 먹. 한 점 더 먹자 그러다. 너무 맛있는데 왜 이렇게 맛있지? 이거는 하나 더 해야겠다. 좀 가정식까지 좀 꺼냈었거든. 너무 현지 셀까봐. 괜찮네요. 북부 가정식 구이 요리입니다. 아, 예. 어, 나왔어. 어, 웨이팅. 예은이, 좋아하는 고기 많이 먹어. 네. 너무 좋아한다, 너무 좋아해. 맛있다. 먹었던 거 이거 익은 거야? 안 익었어, 안 익었어. 안 익은 거 아니야? 아, 뭐가 노란색이 해야 되잖아요. 진짜로? 뭐 더? 잘 따죠? 이거 어떻게 먹어? 엄청 딱딱한데?
뭐 그런 걸 어떻게 들고 다니? 망고 드세요, 이리 오세요. 그걸 먹을 수가 있다고? 안 익었는데? 또 망고 초록색을 본 적이 없는데. 맞아. 그린 망고. 이거 해야 돼. 어, 그린 망고. 이거 익은 거예요? 맛있어. 그린 망고라고 있는. 어, 있어요. 이게 그린 망고? 망고 한 입 한 입. 예. 망고 한 입 한 입. 예. 야, 구황 구연산 아니야? 야, 구연산 아니야? 구연산? 구연산이야. 먹어 봐. 아우, 너무 신데요. 구연산 안 되는 거 아니야? 구연산 원액이야, 구연산. 망고가 왜셔? 먹어 봐. 아주 크게 물어 봐. 라미네이팅. 계속 계속 씹어. 계속 계속. 아우, 진짜 시다. 아우. 근데 이게 비타민이야. 이런 맛으로 먹는 건가? 응. 뭐 할 수도 있어. 얘 이거 막. 에이, 잠깐만. 그거는. 너무 예능 적응 너무 잘했네 벌써. 이거 망고 맛이 안 난다 아예? 그러니까. 왜 여기 사람들이 많은데 망고가 아직 그렇게 열려 있는지. 주렁주렁 있잖아. 이유로 알겠다. 예. 네. 가시죠. 성태호 타러. 예. 가자요. 그럴까?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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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Bring the action. 왜 JYP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같이 먹어요. 맛있네. 맛있어요. 어때요? 파스타일 것 같잖아. 근데 파타이 느낌인데 맛이 세진 않아요. 약간 근데 맹한 맛은 있어. 이거 뭐야? 유부야 계란이야? 이거 두부. 와, 두부. 두부입니까? 이 나왔네. 태국맛 있다. 태국맛? 태국맛 있다. 두부요? 두부 네, 태국맛 있어? 네. 두부입니까? 맛이네요. 아, 저 좋아요. 맛있다. 괜찮아? 네. 그 저처럼 안 맞는 그 향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먹기 딱 좋은 향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예은아. 응. 이 두부 먹어봐. 이게 아, 맛있어. 두부예요? 어, 이게 맛있어. 이게 맞을 거야 입맛. 떠우푸. 야, 그거 찍지 말고 소소. 응. 이게 어묵 같은지까 먹어봐. 두부인데. 어때 맛있지? 두부예요 이거? 어, 끝났다. 야, 너무 맛있는데 나 왜 이렇게 맛있지? 많이 먹어. 근데 저만 먹는 것 같아요. 나도 먹고 있어.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비건 요리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부담 없이 그냥 다른 음식들보다는 그냥 가장 편하게 많이 먹을 수 있었던. 근데 이거 먹으면 살 안 찌죠? 많이 먹어도. 많이 먹으면 살 쪄요. 그래도 일반 음식보다는 살 안 찔 것 같아. 지방이 없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로띠를 지나쳤는지 아시나요? 로띠가 뭐예요? 로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야시장 좋아하겠다, 들어가면. 네. 근데 예은아, 내가 오해하는 거 아니지? 진호 가서 좋은 거 아니지? 아, 진호가 얼마 챙겼네. 취. 식사를 가실까요? 네. 부럽네요. 왜? 제가 먼저 한국에 가야 되거든요. 아, 너 가야겠나, 진짜. 내일 아침에. 진호 씨도 하루 고생했으니까 박수. 예. 아, 수고했어요, 진호 씨. 감사합니다. 그게, 저게 뭐예요? 반죽. 반죽을 오. 밀가루 반죽을 얇게 해서 아. 거기다 그걸 발라서 바나나 올려서 먹는 거예요.
오 뭐야 갑자기 커졌어. 얼른 주세요. 우와. 우와. 얼른 주세요. 경기증 날 것 같아요. 야. 와. 대박이다. 오 안 뜨거워요. 아까 바나나. 바나나. 아 너무 맛있네. 이게 맛이 없으면은 그 사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아, 정말 그 정도로. 아 병원 가야 돼. 어 병원 가야 돼. 병원 가야 돼. 아 이번에 치즈 하나 보다 치즈. 치즈? 약간 다른 걸로 두 개 시켜봤어요. 치즈는 상상이 안 가는 맛인데? 오, 오 먹을 수 있어서 뜨거워 아, 먹을 수 있어 이제. 음식도처럼 생긴. 바삭바삭한 소리 난다. 우와. 아. 땡큐. 아. 갑. 야 가운데로 먹어. 가운데 네, 바나나가 가운데. 있어. 오케이, 오케이. 바삭하고 바나나는 부드러워서 맛있어요. 어. 그리고 되게 바삭해. 이건 치즈요? 치즈요. 뜨거울 때 드셔보세요. 어, 맛있어. 오, 이거 맛있다. 이거 안 달아서 맛있다. 안 달아서 와. 와, 야 이걸로 저녁 해도 되겠는데? 정말 맛. 단짠 단짠. 어 단짠. 어 맛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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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번에 여행이요? 힘들긴 했는데 그 힘든 만큼 추억이 더 크게 남을 것 같아요. 그래. 평생 잊지 말고. 네, 안 잊을게. 네가 뜨더라도 우리 잊지 마라. 명수 오빠 걱정하고 있어. 너 뜬 다음에 자기 무시할까 봐. 방송일 앞으로 짚라인 타고 헐헐 날아가면 돼. 아, 네. 정말 스카이워크를 타고 하늘을 나는 느낌으로 정말 개성했으면 좋겠다, 진짜. 아우, 잘 먹었어. 아우,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유, 잘 먹었습니다.